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의 주린이 MC 원세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UiPath라는 종목 살펴보려고요. 네. 어떤 기업이에요? 루마니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루마니아 기업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신기하네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국내 서학개미 분들에게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네. 어떻게요? 그만큼 성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루마니아 최초의 유니콘 기업으로도 꼽혔던 기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이 아니겠죠. 상장되기 전에 이제 시가총액이 뭐 1조 달러 이상 뭐 이런 그게 충족이 되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 사업이 RPA라고 합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게 뭐냐면요. 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매일매일 주제도 다르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코스피가 몇 퍼센트 올랐고 뭐 몇 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반복적인 훈련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더 반복적인 훈련들이나 반복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상당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어서 시장에서 좀 유명해졌고요. 올해 4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드론, 뭐 인간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술 발전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UiPath를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이후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기술 수출 기업이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마니아 기업과 잘 알게 된 거겠죠. 전신은 소프트웨어 기업 데스크오버였고요. 2015년 사명을 UiPath로 변경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2017년엔 본사를 뉴욕으로 옮겼고 2018년엔 한국에 진출을 하기도 했죠. 지난 3월 API 통합 플랫폼 기업인 클라우드 엘레멘트를 인수했고 지난 4월에는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IPO를 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5월에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태블로 기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자동화 역량의 발전을 정말 뭐 다각적으로 계속 모색하고 있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 요즘 이슈는 뭐예요? 사실 주가가 이런 기대감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IPO를 했을 때는 캐시우드에서 관심을 보였거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상장 첫날 무려 274만 주를 쓸어갔습니다. 와우. 예, 그러면은 뭐야 이거 대박이겠는데 그쵸? 하고 시장의 기대를 엄청 크게 받았는데 이에 따라서 5월 말까지는 주가가 80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이후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60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전망만큼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제일기획, LG화학 등이 UiPath의 RPA를 도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실적은 뭐 얼마나 나와요? 1분기 6억 5,260만 달러의 연간 반복 매출, 이걸 ARR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연간 계속 반복되는 그 매출은 고정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1년 사이에 고정 매출이 이만큼 늘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 솔루션을 많이 도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고객 수가 8,500개사로 분기를 마감했습니다. 현재 고객의 80%가 포춘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60% 이상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8,500개사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평균 반복 수익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고객사의 수도 1,100개를 넘는다고 하는데 104개 고객사의 ARR은 100만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정보기술 연구 자문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UiPath는 지난 2020년 상위 9개 경쟁업체의 수익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는 괜찮아요? 2022 회계연도 매출은 1억 8,62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영진은 신규 고객 유치 그리고 기존 고객의 추가 계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 매출 ARR이 8억 5천만 달러에서 8억 5,500만 달러 사이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비일반 회계 기준 EPS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0.07달러 높은 0.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손실이 전년도에 4,490만 달러에서 2억 3,600만 달러로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크다. 라는 점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경영진은 회사 성장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서 운영 지출이 딱히 단기적으로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당분간 운영 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UiPath가 경쟁업체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어서 성장성 높은 아직까지는 좀 적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UiPath의 주력 사업 이렇게 네. 말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솔루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고객사들과 마찬가지로 솔루션을 활용해서 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인 예를 들면 고객들의 질문사항에 답하기 위해서 실제 고객 지원 담당 직원 대신에 봇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고객 지원 관련 인건비, 판관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진율과 수익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UiPath는 고객사의 거의 모든 내부 프로세스와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워크플로우가 요구되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범용적인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CEO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거더라고요. 반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인력이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다들 좀 걱정하잖아요. 우리 일자리를 또 빼앗기는 맞아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해주겠다. 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에 대한 뭐 걱정도 있는데 AI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CEO의 생각대로 AI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시멘틱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인간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 업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UiPath의 현재 설명입니다. 그 회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뭐 오라클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하고는 뭐 협업 관계인 거예요? 뭐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라클이나 뭐 SAP 같은 그쪽의 어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을 대기업들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세일즈포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UiPath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로봇을 어플리케이션 여러 곳에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내에 송장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로봇은 SAP 화면 내에 송장을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UiPath 기술은 송장 내에서 고객의 이름, 가격, 제품 수량 뭐 이런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다른 방식의 송장이 들어와도 동일한 필드를 인식하고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개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 아마존 웹서비스와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UiPath의 봇은 고객사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시켜서 효율성과 정확도를 개선시키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UiPath의 솔루션은 당연히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새 버전이 출시되면서 매출의 증가가 기대되고요. 아직까지 SaaS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비중이 작아서 이쪽의 매출이 증가하면 성장성이 더욱더 뛰어나다라고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 UiPath는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UiPath의 밸류에이션은 매출 대비 가격 멀티플이 16.71배,
IT 업계 평균보다 벌써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신규 상장주인 만큼, 그리고 또 신규 상장, 이렇게 제가 막 기술력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예도 들고 막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런 기업일수록 뭔가 그 매출이나 이런 펀더멘털적으로는 상당히 좀 빈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작의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당분간 좀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RPA 전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UiPath를 살펴봤어요. 최근에 상장한 만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시장 상황은 어떤지, 실적과 펀더멘털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UiPath였습니다.